민주당 결국 방탄 포기, 불채권 특권 포기 결의 채택인데 정말 민주당스럽게 해결을 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그냥 불체포 특권 100% 포기, 예외조항 없어 이렇게 가던지 아니면 쉬고 하지 말던지. 야,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만 보면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 이게 지금 한국어입니까? 이게 한국어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발동한 경우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 특권을 발동한 적 있어? 국회의원 너희들이 판단할 때 니네들이 불체포 특권에다가 의결표를 던졌다는 얘기는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표를 던졌을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이재명 거나 윤관석이나 이성만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영장 청구가 왔어. 영장을 보니까 부당하니까 지금까지 부결했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마나한 얘기잖아. 하나마나한 얘기 이거. 이거야말로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들을 개들이나 이 가두리 양식장에 붕어 떼들러 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냐? 검찰 독재 효과로 싸우는 동안이가 안 된다. 그리 봤던지 아니면 그냥 다 봤던지 해야지. 여야 모두 마찬가지예요. 체포 동의안이 왔어. 그럼 부결시켰을 때는 다 부당하니까 부결시켰지. 야, 누가 봐도 정당한 거를 어떻게 부결시키냐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 판단 기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은 그럼 지금까지는 언제 국민의 눈높이하고 안 맞게 했었냐? 자, 향후에 검찰 영장 청구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돈 봉투 가지고 윤관석 이성만 대해서 영장 청구가 부당했냐 정당했냐? 너희들이 부당하니까 부결시켰을 거 아니냐고. 그럼 앞으로 돈 봉투 받은 20명의 의원들 나올 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부당한 거냐 정당한 거냐?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누가 있어, 지금? 진짜 이제 골치 아픈 거 나오는데. 자, 결국에는 성남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대북 송금으로 잡겠다 해서 온갖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저항증거 맞춰서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자, 이걸로 영장 들어옵니다. 빠르면은 이 7월 말이나 8월 초 영장 들어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 호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거는 당권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미 30명이 결의했잖아요. 그럼 이미 30명 이탈해버리면 다 가결이야, 가결.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럼 송영길 대표자 어떻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지. 30명이 어쨌든 다 가결해가지고 끌려갈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떤 꼴이 나는 거냐?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는 세력과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세력은 당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은 당이 아니야. 검찰 독재 정권에서 탄압이 들어오는데 그걸 탄압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탄압이 아니라 송영길 잡아가세요, 이재명 잡아가세요 이런 놈이 어떻게 같은 정당을 하냐고. 한마디로 이거는 분당을 할 수밖에 없는 판을 지금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거 했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검찰을 독재라고 규정을 안 하고 윤석열과 잘해보겠다는 놈들하고 같은 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분당할 수 있는 폭탄을 지금 심어놓은 거잖아요. 홍영길 쪽에 돈 봉투 받은 수사 문제가 들어왔을 때 영장 치면은 그때부터 분당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혐의 인정하는 사람 한 명이 있겠냐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걸 정당하다고 체포해 가라고 찍은 놈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당을 하겠어요.